네, 저는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이라고 있는 김대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거기도 지금은 이제 없어졌어요. 뭐 여기는 새 매장으로 갔지만, 뭐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들, 그러니까 청년들이랑 쌓았던 그 유대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순 씨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저것 도전을 해보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사실은 화려하게까지는 도전은 아주 다양한 분야로는 못했었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저것 계속해서 경험하려고 노력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좀 그냥 보면서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 제가 느꼈던 과거의 감정들을 상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그렇게 감상을 했었고, 그리고 좀 궁금했던 거는, 약간 제가 느낀 건 전반적으로 이제 영화에서 우순 씨 본인이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시간들이 좀 있고 본인의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제가 좀 발견한 키워드는 약간 가족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온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특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뭐 집을 뭐 이제 갖게 된다면 아니면 이제 좋은 가정을 꾸리는 게 자기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런 가족에 대해서 무슨 시간 생각하는 가족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더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2015년, 한 16년, 제 생각에 무슨 씨랑 겹칠 것 같은데, 그 서브웨이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사 먹었었거든요. 제가 사실 커피를 곧 바로 맥주 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서브웨이에서 빵을 하나 사다가 옆에 있는 맥도날드 커피를 사가지고 근처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가 과외 알바를 좀 했었어가지고 그렇게 식사 끼니를 좀 내었던 게 생각이 나서 아까 좀 반가웠었고요. 아마 맞추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무튼 뭐 거기서 좀 어쨌든 연고를 한번 밝혀봤고요. 저는 계속 약간 영화 보는 내내 무슨 느낌 들었냐면 계속 답답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뭐가 답답했냐면 그 달리기를 계속 하셨으니까
달리기를 하면 그 불편한 느낌이 계속 들잖아요. 이제 그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뭐 몸도 힘들고 막 이거 언제 끝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무슨 씨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제가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 겪었던 일들, 앞으로에 대한 불투명한 미래,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일들. 그러면서도 지금 뭐 음악인으로서도 그다음에 권투 선수로서도 불확실한 그 생활들을 유지하는 그 내내 그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끊임없이 끝날 때까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왜 러너스 하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4점이 넘어가면 달리는 데서 뭔가 카타르시스 같은 게 느껴지는데, 아까 전에 서울 진입하기 전에 그 밝은 불빛 보기 꼭 바로 직전에 그 노을진 그 거리를 쭉 뛰어가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그 불편한 산점을 넘기는 때가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게 또 뭐가 있었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달리고 있나 라는 그 궁금증 같은 것들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보는 한 시간 내내 그 달린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달린다는 게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달리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유일하게 인간이 사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뛰지는 못하지만 사슴이 지쳐서 풀썩 주저앉을 때까지 뛰어가는 게,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사냥에 성공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아주 옛날 소자시대에는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인 행위가 어떻게 보면 사고하는 것보다 저 달리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나 혹은 뭐 기대감, 사회 이런 것들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인간적인 것을 그 열흘간 내내 달리는 무슨 씨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이 복싱이면 복싱이고 혹은 뭐 음악이면 음악이고, 그냥 그때그때 가장 내가 살아가는 인간적인 것들을 해나가고 그냥 그때그때 거쳐가는 장애물이 있으면 극복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가장 인간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어떤 가장 뭐랄까요, 제도권 안에서 그 제도와 싸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일종의 반성감 같은 것도 조금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내내 뭐 복잡 미묘한 감정, 뭐 플러스 불편한 감정, 그리고 나를 한 번도 되돌아보는 그런 여러 가지 심정으로 한 시간 40분 가량을 잘 봤습니다. 그래서 우순 씨 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말씀을 잘 나눠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적인 가족이라는 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거든요. 사실 좀 모호하고,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어릴 때부터 좀 꿈꿔왔던 이유는, 이제 사실 이제 사람이 살면서 이제 인간이 되게 숭고해지는 순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숭고함을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서 좀 본 것 같아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은 이혼한 물론 자기 자식이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되게 희생적인 삶을 살아오셨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숭고함을 느꼈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거의 신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진짜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사다리에서 저희 아버지한테서는 진짜 그런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숭고함을 저는 어릴 때부터 봐온 것 같고, 그런 게 되게 투영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란 것도 이상적인 가족을 꾸린다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그 제도권이라는 말씀을 좀 해주셔서 그거랑 약간 연결해 보자면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과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싸우고 계시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거기서 어떻게 보면 달리기를 통해서 밖으로 뛰어나가려는 뭔가 달리면서 제일 가장 좋은 순간이 사실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 순간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아 이제 몇 킬로를 가야 되고 막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지만 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머리에 그냥 딱 비어버리는 어떻게 보면 스님들이 그 벽을 보고 그 면벽 수련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순간들이 좋아서 달리는 걸 계속 하게 되었고 그 여행을 하는 중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여행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서 도시를 건너갈 때 걸어서 이동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거든요. 차가 있거나 기차라던가 이런 식으로는 되게 연결이 잘 되어 있지만 막상 그걸 걸어서 바로 옆 경계를 넘어서는 게 생각보다 되게 길이 어렵고 뭐 예를 들면 대구 같은 데서는 아예 그 자동차 도로 같은 데를 따라서 터널을 넘어서 되게 위험하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달리는 것 자체가 약간 도시 그리고 어떤 짜여져 있는 그런 문명 같은 거에 좀 벗어나는 느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는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영화에 주로 나오는 게 이제 복싱 시합을 하는 거랑 달리기를 가는 건데 이 두 가지는 영화를 찍기 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어요 하기로. 그런데 이제 알바를 하고 있다가 사실 감독님이 원래 자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서브웨이에. 저는 이제 감독님이 되게 올리브를 많이 넣어주신 손님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되게 자주 오시는 분들은 메뉴까지 제가 다 외우고 있어서. 근데 이제 제가 그 시합을 준비하다가 눈에 멍이 크게 든 적이 있는데 주문을 하시다가 저한테 갑자기 복싱 혹시 하시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어떻게 아셨냐고 저 복싱 선수라고.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싸우고 가신 줄 알았대요. 그러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오셔서 잠깐 얘기를 나눌 수 있냐고 하시길래 저는 처음에 컴플레인 걸려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살짝 긴장하고 나갔는데 본인이 사실 영화 감독인데 20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찍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찍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냥 일단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떤 20대의 한 순간에 되게 선명하게 남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흔쾌히 수락을 해서 그렇게 일단 영화를 찍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어떤 걸 하고 있냐고 혹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찍게 되었어요. 되게 그냥 우연찮게 만나서 되게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충동적으로 약간 영화 재밌겠네 그리고 뭐 나중에 볼 때 사실 이렇게까지 일이 커져서 뭔가 영화제도 가고 영화 개봉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그냥 보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되게 좀 신기한 느낌 그런 걸 계속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자, 그게 궁금했어요. 제가 원래 사학과를 나왔거든요. 역사를 전공을 해서 그 끝나고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근데 뭔가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못 버틸 것 같은 거예요. 그건 또 역사를 원래 좋아해서 사학과를 갔던 거라
뭔가 이거랑 관련된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뭔가 생각을 하다가 이제 찾은 게 큐레이터라는 직업이어서 네, 그걸 하려고 2019년부터 일단 그런 보조 일부터 해서 뭐 작년에 연구원도 일을 하고 올해는 이게 하다 보니까 좀 학위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학원에 진학을 한 상태에서 또 구직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 오픈 채팅방에 그 새벽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고요. 일단은 아직 질문이 안 올라와서 제가 좀 더 질문을 이어붙이면 저희가 이제 실업에도 그런 문구를 썼는데 뭐 흑수저, 취준생 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조금 청년들한테 주는 좀 꼬리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본인을 좀 부족하는 어떤 키워드에 굴하지 않고 뭔가를 했던 기억 같은 것들이 있다면 세 분 다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화에 나왔던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뭐 복싱이라던가 음악도 그렇고 제가 가장 이제 하면서 나중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좋아할까 이제 특히 복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되게 재밌겠는데 제 친구들은 들으면 막 약간 질색을 하더라고요. 그거 맞는 걸 왜 하냐. 근데 이제 링에 올라가면 이제 상대를 링에 올라 상대랑 이제 시합을 하면 이제 적어도 마음만큼은 이 사람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약간 이런 마음이 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도 나 다치게 하기 위해 올라온 거고 나도 이 사람을 다치게 해야 내가 안 다치고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상황에서 되게 딱 그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진짜 살아남기 위해 여기서 싸운다는 느낌 그런 걸 되게 많이 받으면서 아 진짜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 저한테 되게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복싱을 하는 게 되게 약간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느낌 되게 그거를 가장된 거지만 그 상태에서 되게 살기 위해서 뭔가 발버둥 치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줘서 되게 복싱을 좋아했던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사회에서 요구하는 뭐 취준이라던가 그것도 되게 뭐 생존을 위한 거지만 조금 저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좀 우습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사실 이게 뭐 돈 버는 거랑 진짜 누가 나를 죽이러 오는데 뭐 살아남는 거랑 약간 그런 것들에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이렇게 어눌하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뭐 저는 딱 질문 주셨을 때 생각나는 거는 그냥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뭔가 정치를 하는 청년이라고 하면 되게 뭔가 엄청난 배경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되게 재산이 많거나 엄청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뭐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을 했거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니면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동시에 시작하기 전에 정치를 할까 말까 하는 그 시작점에 섰을 때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이제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받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는 일단 집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도 아니고 또 한국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정치를 일찍 해서 뭔가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라고 되게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도 처음에 정치를 좀 해야겠다라고 꿈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꿈을 누군가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공유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든다는데 할 수 있겠냐 아니면 집에 너를 도와줄 만한 누군가가 계시냐 혹은 정치권에 인맥이 있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난 뒤에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니?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여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최고위원이라는 높은 직책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여전히 정치가 아닌 다른 길을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계신다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럼 뭐 흙수저이면서 뭐 동시에 그렇게 특별할 거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사회의 시선이나 편견, 그리고 벽 같은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죠. 근데 정치라는 영역이 좀 더 특수해서 사실 그런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것도 있고, 이 외에도 아마 이제 뭐 제 주변만 보더라도 뭐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직업을 희망하게 될 때 여전히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하는 질문들이 따라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패션 쪽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하려면 뭐 외국에 어디 대학교 혹은 대학원을 다녀와야 되고, 그랬을 때에만 너가 원하는 그 마지노선 이상의 것들을 해낼 수 있는데 그럴 만한 이제 환경이 되냐, 아니면 뭐 그 외의 직군들에서도 사실은 그런 질문들 되게 많이 청년들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인플레 현상처럼 계속해서 올라가 그 기준들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동시에 해요. 그래서 저는 저의 경험에 있어서는 일단 그런 붙어 있던 꼬리표들 혹은 장벽들이 있었지만, 뭐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되기도 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가 뭔가 그런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게 실제 해야 되고 존재해야만 좀 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도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첫 발을 떼보자라는 생각으로 저는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그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근데 저는 하필 이 왜 정치인들을 부르셨는가에 대한 의문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을 대표할 만한 직군들이 너무 많은데, 정치는 청년 정치인이긴 하지만 사실 청년들의 삶이랑 진짜 많이 괴리되어 있거든요. 옆에 있는 박성민 최고가 본인도 그 평범한 가정에서 정치를 하는 젊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도 이미 일반적인 20대, 30대의 삶이랑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보는 흙수저 혹은 뭐 취업준비는 대부분 통계나 수치입니다. 예를 들면 실업자가 몇만 명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그 흙수저 뭐 이런 뭐 취업준비, 실직, 구직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영화를 보기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저희는 왜냐면 개별적인 사안을 잘 보지 않거든요. 부채성이 결여된 형태의 굵직한 텍스트들만 보게 되는 건데, 오랜만에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본 거잖아요. 개인을 보고 굉장히 그래서 제가 좀 더 불편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전까지는 뭐 청년들이 삶이 이렇게 힘드니까 뭘 좀 해주십시오, 뭐 뭐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 영화를 쭉 보면서 그 정말 흙수저로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라는 신분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지가 자꾸 저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좀 많이 그랬어요.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뭐 정치인을 부른 의도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뭐 약간 이런 경각심을 주시려고 그러셨던 건가, 오히려 저희한테. 아 진짜 이게 보통의 삶이고 정치에서 논의되는 청년들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화되고 아무런 어떻게 보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좀 당신들이 알아가서 뭐 당에 혹은 정책에 반영을 하시오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싶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흙수저, 그 다음에 취준생, 처음에 말씀하신 그 몇 가지 키워드, 시놉시스에 있는 그 키워드들을 제가 지금 영화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제 나름대로 소화가 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을 좀 가름을 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뭐 무슨 저희 집이 좋은 집안이어서 갑자기 뭐 정치를 하게 되고 전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우리 박성민 최고 말씀하신 내용이랑 거의 뭐 유사하긴 한데, 아무튼 흙수저 뭐 이런 항상 말로만 늘 떠들던 이 얘기가 너무 피부에 구체적으로
뭔가 혈관까지 쭉쭉 뻗어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직도 기분이 좀 얼얼합니다. 네. 그 이제 영화에서 그런 어려웠다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지점도 이제 무슨 씨께서 인터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또 그 달리는 과정에서 또 서울을 넘어가는 그 순간에 태원 씨께서 또 아 진짜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 장면도 되게 영화에서 진짜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기억이 저는 많이 남는 장면인데요. 또 누군가가 그런 살아있기를 잘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이제 목격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좀 궁금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실제 없이 텍스트에서 이제 추상적으로 좀 봤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찌 보면 이제 느낌 청년들한테는 좌절감 이런 게 좀 습관이 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그 현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좀 살아있길 잘했다, 살아있는 것이 감사하다라고 좀 느끼는 순간들도 있는지 좀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조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좀 전에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그 정책에서는 사실 저희 흡수저라든가 막 그런 게 당연히 수치화되고 어쨌든 대표성을 띠게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미시적인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장해서 어떻게 거시적으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저 마찬가지로 저도 이 GV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떤 청년의 대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사건이고 그냥 저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때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살아있음이라는 것과도 관련해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 되게 좀 이런 것들 되게 진지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진짜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항상 되게 이렇게 말하면 되게 긍정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딱히 긍정적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거라던가 뭐 이런 진지한 고민들도 되게 가볍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어떤 객관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되게 행복하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 순간 사실 되게 살아있으면 항상 감사드리고 진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고 그런데 또 하나 꼽자면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과의 유대에서 그걸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되게 억울하지만 저는 친구들한테 아 내가 진짜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 물론 그렇게 말하면 보통 아 나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보다 미쳤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긴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거에 항상 행복함을 느끼고요.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 그런 소소한 거에 항상 네, 살아있음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글쎄요, 살아있다고 느끼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요. 글쎄요, 진짜 좀 어려운 질문인데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나 너무 살아있는 게 공기 같아서 오히려 살아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려면 저는 즐거운거나 뭔가 기분 좋을 때보다는 고통스럽고 뭔가 좌절을 겪고 할 때가 오히려 더 살아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숨을 못 쉬어야 물 속에 들어가봐야 공기가 있는 걸 아는 것처럼 저는 오히려 약간 더 고통스럽거나 뭔가 좌절을 맛보거나 절망하거나 할 때 살아있구나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아서 요새는 특히 이제 저는 정치인이니까 지금 어쨌든 공인으로서 좌절감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럴 때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보다는 더 훨씬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살아있음을 느껴가지고 그렇습니다. 어려운 질문에 답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질문이 사람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살아있음을 느끼는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인지 후자인가요? 질문이? 그 후자죠. 네. 그래서 아, 그 후자가 되니까 더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것 같아서 글쎄요. 뭐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은 솔직히 저는 별로 생각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는 게 글쎄요. 뭔가 이제 뭐 정치를 하는 해서인지 뭐 그냥 20대라서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행복함을 막 이렇게 많이 느끼는 순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좀 잘 언제인지 생각은 안 나는데 뭐 살아있음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은 저는 오히려 약간 죽음과 굉장히 가까이 삶을 뒀을 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제 한창 가까운 사람들이랑 많이 했던 얘기인데 되게 삶이라는 게 어떻게 살았냐라는 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히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고 있구나라고 인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이 되게 거울처럼 그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오히려 삶에 대해서 고민할 때 되게 역설적으로 내가 죽었을 때 내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들이 조문을 올까 혹은 내가 죽었을 때 뭐 어떤 문장들이 쓰일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삶의 의미를 좀 규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좀 저는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은 뭐 다 있죠. 소소하게 뭐 누군가와 뭐 굉장히 즐거운 추억을 만들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정말 그 생이라는 그 무거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아주 가깝지 않아도 누군가의 죽음을 바라보거나 혹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저는 좀 그런 살아있음이라는 거에 대한 감사까지는 아닌데 좀 그 의미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그 질문이 이제 하나 올라와가지고 읽어드리면 마모튼님께서 요즘 친구들은 인턴이나 교육과정의 기회는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다음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최선의 노력을 하지만 아직 정체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세 분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누구한테 조언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할 수 있는 위치나 입장이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냥 좀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랑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자주 하는 말은 너무 쪼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어떻게든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거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다 잘 해내 정말 어린이 어쨌든 너무 쪼이지 않으면 항상 뭔가 얻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그리고 이상하게 저는 뭔가 계획해서 하면 항상 안 되더라고요. 자꾸 이상한 일이 중간에 벌어져서 제가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항상 다른 길로 빠지게 돼서 어느 순간부터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뭔가 부딪히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뭔가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쫄지 말고 몸으로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네 이렇게 좀 되게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또 마냥 옳거나 적합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또 미지수이고 개개인마다 겪고 있는 상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는 제가 뭔가 그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해준, 이렇게 가까운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준다면, 그냥 제일 첫 번째로 말해줄 수 있는 거는, 의미 없는 경험은 없다라고 얘기를 처음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게 뭐꼭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어주지는 못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그게 뭐 제가 했던 경험들이 지금 제 삶에 엄청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아도, 뭐 하다못해 제가 뭘 싫어하고 뭘 좋아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뭔가 리트머스지 같은 경험들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근데 너무 이런 말이 좀 약간 좀 공허하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그냥 만약에 그 상황에 있는 분이 정말 옆에 있었으면 아마 뭔가 얘기해 주려고 하기보다 그냥 들어주려고 더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뭐 의미 없는 경험이 없어라고 얘기해봤자 사실 뭐 네가 뭐라라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사실 뾰족하게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라서, 그냥 들어주고 싶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드네요. 조언하면 다 라떼 되는 거니까 조언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제 경험을 삼아서 말씀드리면 인턴을 하든 뭘 하든 그때그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뭐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뭐그 정도가 제가 할수 있는 거 최선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정치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해가지고 하루에 막 수십 명을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무심코 넘어갔던 사람 혹은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대했던 사람, 그러니까 진정성을 잘 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뭐그 다음 주에 혹은 다다음 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저랑 엄청 가까운 누군가의 갑자기 목줄을 쥐게 되는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꼭그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좁고 활동 범위들이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지금 좀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도 그래도 그때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는 그 최선을 다한 걸 알아주고 그 사람이 언젠가 내가 뭐 1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언젠가 마주쳤을 때 분명히 호의적인 태도로서 나를 대해줄 것이고 인생 전반을 보면 반드시 이익인 것 같다. 그래서 매 순간 좀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어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혹은 어떤 상황에 가 있을 때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들이 왔다. 뭐제 짧은 경험입니다. 그냥 네, 그래서 그 조언 같지 않은 조언을 해봤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 중에 조금 이렇게 인상 깊은 그런 거는, 어쨌든 막 너무 내 삶이 바쁘고 제 아까림을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주위를 좀못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 사람들 잘하고 좀 마음에 닿게 이렇게 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좀 살면서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도 되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질문이 생각보다 이제 나오진 않아가지고 조금 짧게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준비한 것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어떤 사회에서 기성세대가 뭐 청춘을 이제 뭔가 정의를 좀 내려버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좀 저희 안에서 좀 스스로 청춘이 뭔지 청년이 뭔지 조금 정의해봐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오늘날의 청춘의 추상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스스로 그런 청춘을 좀 정의해본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지 좀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다 진짜 철학적으로 정확하게 청춘에 대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긴 하는데 그 딱 정의를 내리지 못할 것 같고요. 이제 몇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다면은 달리기도 거의 들어가 있긴 해요. 이미지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에서 이제 어떤 사랑에 실패한 주인공이 바다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저한테 뭔가 청춘하면 그 이미지가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바다로 달려가는 그런 것 그리고 사랑 그것도 되게 저에게 중요한 청춘에 대한 이미지이고 근데 그 꼭 청춘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삶은 사실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서 뭔가 한 문장으로 정의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제가 느끼는 뭐 청춘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그런 넓은 바다로 달려가는 이미지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데 무의미한 일, 흔히 무의미하다고 하는 일들을 어쨌든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의미라는 건 어차피 내가 만드는 거고 애초에 의미, 무의미라는 구분조차도 어떤 사회적인 통념이나 누가 만들거나 혹은 내가 내리는 거지 애초에 그 어떤 자연 자체에 그런 의미, 무의미가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무의미한 것들을 하는 것,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냥 살아남는 것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다 오글거리는 대답밖에 안 나오는 질문이셔가지고 청춘 굉장히 정의하기 어려운데 그 지금 생각해서 지금 그 우리 주인공께서 말씀하신 동안 잠깐 생각해 봤는데 청춘이라는 게 약간 뭐 설레는 게 있으면 청춘인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저도 나이 조금씩 들면서 설레는 게 자꾸 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려면 뭐 바닷가 말씀하셨지만 바다만 간다 그러면 막 설레고 크리스마스 된다 그러면 12월부터 설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간다 그러면 막 설레고 아 이런 설레는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새는 약간 다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는 것도 좀 무뎌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설레는 일들이 많이 있고 남아있긴 하지만 그게 자꾸 줄어들면 그게 청춘이 다 가는 것 같고 그게 잃지 않고 모든 사물에 관심이 있고 해보고 싶고 떨리는 일을 자꾸 찾으면 그게 청춘이 아닐까 라고 방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청춘이라는 게 딱 저는 솔직히 생각했을 때 청년을 해도 그렇고 청년이란 단어를 들어도 그렇고 청춘이란 단어를 들어도 그렇고 다 약간 불완전함이란 단어가 되게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그 시기를 제가 지나고 있어서 이것도 있는데 사실 다들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을 만나도 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저는 좀 그런 분들 많이 만났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네가 당신이 젊은 게 부럽긴 한데 그렇다고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라고 했더니 너무 불안했고 너무 불완전했고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흔들림을 겪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청춘은 뭐 좀 긍정적인 의미는 이제 우리 김재석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아주 불완전한데 그 불완전함이 그 불완전함마저도 그래도 사랑받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하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치명적이든 얕은 실수든 다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시기에는 그게 좀 다 좋은 기억으로 약간 미화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그 당시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 때에도 뭐 청춘이라는 이유로 혹은 뭐 청년이라는 이름 하에 많은 부분들이 용인되고 혹은 그마저도 그 자체로 사랑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그래서 시간이 사실 지날수록 좀 달라지는 건
작은 실수도 사실은 뭐 용인되지 않고 아니면 불완전하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용납조차 사실은 될 수 없는 시간들을 점점 앞으로 겪게 될 거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기도 해서 그런지 그냥 지금은 뭐 청춘 청년 이렇게 생각하면 그 불완전함마저도 그냥 그 자체로 예쁘게 봐주고 혹은 사랑스럽게 여겨주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부딪히고 또 이렇게 무슨 씨가 말한 것처럼 의미 무의미는 본인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응이응님께서 또 남겨주셨는데 무수님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다큐멘터리나 영화를 찍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찍으신다면 어떤 주제로 찍으시고 싶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생각보다 제 얼굴이 이 크라운을 보면 좀 부담스럽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름 이런 게 재미있고 또 확실히 그 처음 생각했던 게 맞았다고 느낄 때가 있으니까 제 어떤 기록을 선명하게 남긴다는 건 그거에는 되게 확실히 좋은 선택을 했다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음에 그럼 뭘 하고 싶냐라는 질문에는 그때도 좀 달리는 거래. 이거는 사실 이번 영화에는 제 어떤 가정사도 맞고 그런데 태원이랑 친구랑 뭔가 여행을 계속 저희도 막 생각을 더 하고 있어요. 영화 찍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때 기억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하자 이런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조금 더 난이도 있고 조금 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죽음과 뭔가 생존 그 경계에 있을 때 제가 살아있는 걸 많이 느끼는 걸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그걸 느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원래 계획했던 건 뭐 타클라마칸 사막을 좀 횡단하는 거 그거랑 만리장성 종수학 이런 걸 되게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코로나 터지면서 다 끝났지만 네, 그런 거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고 또 그걸 이제 남기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든 뭐가 되든 되게 선명하게 남기고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 질문으로 각자가 조금 계획하고 계신 어떤 좀 크고 작은 꿈 같은 것들, 뭐 프로젝트, 뭐 도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으실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도 약간 해주시긴 했는데 뭐. 하다 보니 어떻게 다 말을 해버렸는데 그래서 얘기를 저 먼저 뭐 말을 했으니까 그다음 이제 큐레이터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근데 이제 제 꿈은 꿈이라고 할까 이게 그 직업과 어쨌든 꿈이라는 건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갖고 싶은 삶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가 좀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서 뭐 자기 일이 바빠지면 사실 되게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관계를 맺고 뭐 그런 것, 뭐 관계를 맺고 같이 잘 살아가는 그런 거를 계속 꿈꾸고 있고요.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뭐 큐레이터라고 이야기했지만 딱히 큐레이터라기보다는 사실 저는 이야기꾼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제 삶을 그냥 이야기하고 뭐 말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큐레이터일 뿐이고 뭐 나중에 책도 쓰고 뭐 그런 것들 좀 하고 싶고요. 그래서 뭐 지금은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원이랑 친구랑 또 다른 여행들을 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죠. 너무 어린 나이에 지도부로 간 건데 1년을 했습니다. 1년을 했는데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당분간은 임기가 끝나면 좀 그 땅에 발붙이고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얘기냐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치를 하다 보면 너무 다 모든 것들이 추상적이에요. 사실 너무 구름에 떠다니는 느낌이 들고 오히려 맨날 뉴스를 보고 매일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작 미시적인
세상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수 씨가 살아왔던 그런 구체적인 일상이나 하나의 개인들이 다 없어지고 계속 추상적으로 구름에 둥둥둥 떠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살아있음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임기가 끝나면 지금 생각은 다소 얼마가 아니라도 좀 정치랑 거리를 좀 두고 좀 말하자면 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인턴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었다 떨어졌는데 앞으로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그 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뭐 그건 그거고 좀 뭐랄까요 그런 좀 땅에 발 붙이고 사는 일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좀 사람답게 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뭐 사실 상황 비슷하죠. 이제 저도 민주당 지도부를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 임기는 사실 뭐 저는 1년까지는 아니고 이제 몇 개월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근데 이제 사실 대선이라는 그 되게 중요한 뭐 이벤트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또 아마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재섭 위원님은 뭐 이제 임기 끝나면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사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일단 대선을 잘 마치고 어디론가 좀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1년도 남았는데 이제 그렇게라도 안 하면 되게 제가 생각 돌아보니까 한 23부터 정치를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정치를 2년 조금 넘게 정치를 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바톤 터치하듯이 이거 끝나면 바로 이거, 이거 끝나면 바로 이거 이렇게 계속 달려오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한계가 오고 있고 어쩌면 이미 왔고 근데 버티고 있구나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어서 좀 선거를 잘 마치고 좀 코로나가 그때 끝나 있으면 외국을 좀 나갔다 오고 싶고 아니면 어디 한 달 살기 이런 거 좀 하고 싶어요. 저는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강릉 한 달 살기 이런 거잖아요. 바다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 바다를 보러 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바다를 보러 좀 떠나고 싶다. 이거 말고는 근데 사실 똑같아요. 저도 무슨 씨 말씀에 되게 공감했던 게 저도 뭐 제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저도 되게 구체적으로 타임라인을 짜는 거를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정치에는 좀 이상한 모습일 수 있는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짜는 오히려 짜려고 하다 보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고 뭐 정해지는 거 없고 되게 불안전한 영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획을 좀 안 세우고 있는데 다만 그런 굵직한 생각은 하는 거죠. 아 이거 끝나면 좀 어디 떠나 있어야겠다 아니면 뭐 딴 거 좀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 이런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치기 전에 질문이 또 하나 올라와가지고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교수님한테 이제 궁금한 게 있으신 것 같은데 영화에서는 이제 머리를 기르신다고 하셨고 지난 질문에서는 머리가 짧지 않으셨는데 또 갑자기 왜 짧게 자르셨는지 그런 신경 변화가 있으신 건지 여쭤봐주시네요. 그런 건 아니고요. 머리 기르고 싶었는데 기르다가 꼭 그 라면 먹을 때 머리가 입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되면 못 참고 한번 잘라가지고 이번에도 그때도 못 참고 잘랐고 사실 머리 밀고 싶었는데 아예 저 한 이상한 2년에 한 번씩 꼭 머리를 삭발을 하게 되더라고요. 뭔가 답답해서 이번에는 GV도 있는데 갑자기 삭발하고 나오면 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깔끔하게 짧게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소감 한마디씩만 해주시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제가 거의 아니죠. 딱 만으로 2년 만에 영화관 처음 왔는데 그게 2년간 저를 돌아보긴 하는 그러니까 원래 저는 극장 가서 항상 피가 많이 흐르고 막 총도 많이 쏘고 사람도 많이 죽고 하는 영화들만 봐가지고 사실 극장 와서 계속 이게 정말 달리기 하듯이
비슷한 논조로 처음부터 끝까지 1시간 반이 이루어지는 영화는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태어나서. 근데 2년 만에 극장에 와가지고 제 지난 2년을 돌아보긴 하는 영화여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인간적인 행위 달리기 그리고 땅에 터딛고 뛰어가는 그냥 평범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 그걸 1시간 반 동안 담담하게 보면서 가장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왔던 2년, 지난 2년을 되돌아보게 되는 좀 뜻깊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영화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본 영화가 뭐였지 생각해보니까 몇 년 됐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영화를 보고 얘기를 항상 듣는 입장에 있었지 영화를 보고 제 얘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은 또 없었기 때문에 되게 귀한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보면서 아주 익숙하지만 때때로 잊고 지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과거로 지나가 버린 게 아니라 아직도 저한테는 현재에 좀 머물고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공감도 많이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선 그 좋지 않은 상황에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진짜 감사드리고 지금 계속 이제 마지막까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이게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없고 그냥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또 되게 호의적으로 저를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